김태훈의 과학 다반사에서 다룬 다양한 과학 지식들.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려라. 2021 결산 과학 다반사 퀴즈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며칠 전 과학 다반사 촬영 날. 아이고, 나와 있었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아, 선배님 그저께 촬영했잖아요. 우리가 그저께 촬영했어?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죠. 왜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된대요? 나이를 먹고 있는데? 아니 오늘 2021 결산 퀴즈쇼를 준비했거든요. 에? 퀴즈쇼? 기억을 떠올려라. 과학다반사 결산 퀴즈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다반사 결산 퀴즈쇼입니다. 오늘은 천재 개그맨이자 과학 MC계 레전드로 자리 잡고 계신 분이죠. 한현민 씨를 모셔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지금 갑자기? 과학다반사 MC로서 1년 넘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오셨는데 과학 지식으로선 자신 있으시죠? 뭐 다... 예? 지식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쇼 시작해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한다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야? 이것은 소나무나 감귤 껍질 종류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물질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큼한 향으로 식품의 첨가제와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너무 갑자기 퀴즈를 내면 찍자. 객관식이죠? 주관식입니다. 이걸 적으라고?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올해 3월에 촬영한 아이템입니다. 잠깐만, 3월에 봄일 때 레몬인가? 지난 3월 다소 과한 컨셉으로 진행됐던 촬영. 한턱 꾸미고 왔는데 왜 그래? 정말! 그래, 정말 식물 올라오는 컨셉이었지. 근데 그때 무슨 실험을 했더라? 아, 그래, 풍선하고 오렌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 까서, 조심히 까서 먹어. 응? 응, 조심히, 조심히. 그래, 기억난다. 풍선 앞에서 껍질을 누르면 오렌지 껍질 속 즙이 풍선에 닿으면서 그대로 터져버렸었지. 아, 맞아! 풍선의 고무는 극성이 없는 비극성 물질인데 오렌지 껍질의 이 성분도 비극성 물질이라서 서로를 녹이게 되고 그래서 풍선이 터진다고 했어. 이 물질의 이름 뭐였지? 놀랐지, 놀랐지? 이 오렌지 껍질로 풍선을 터뜨릴 수 있다규. 그건 바로 이 오렌지 껍질 안에 있는 리모넨 성분 때문이야. 리모넨 성분 때문이. 기억났어. 정답! 리모넨. 맞지? 리모넨이었어. 리모넨. 정답입니다. 그럼 그렇지. 나 과학다반사 MC야. 은일, 은일. 한현민 씨, 1단계 통과 축하드립니다. 1단계? 뭐 이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단계? 이것은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인데요. 액체의 표면을 이루는 분자층에 의해 생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 이것도 내가 찍었다고? 이건 나 기억이 아예 없는데? 지난 4월에 촬영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물에 가벼운 금속이 둥둥 뜨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잠깐만, 금속이 물에 뜨는 걸 내가 했다고? 하셨습니다. 금속이 물에, 별걸 다 했네 진짜. 금속이 물에 뜬다. 그거 그 랩할 때, 랩할 땐가 그거 MC 그거. 아, 그거 뭐 그거 했을 때 랩했던 것 같은데?
지난 4월 레페틀 컨셉으로 진행됐던 쇼미더사이언스 특집. 안녕하십니까, MC 한바라고 합니다. 그때 MC 한바 캐릭터가 너무 셌었지. 헬리베 봄 탄질사 그나마 아기가 너무 칼칼. 잠깐, 금속 물질을 물에 띄운다? 그래, MC 한바가 그런 실험을 했었지. 자, 먼저 이 10원짜리를 물에 그냥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지지. 그런데 이 포크를 들고 이제 물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좀 조심히 올라오. 그래, 그때 물과 같은 액체는 서로 강하게 붙어있으려는 응집력 때문에 표면을 팽팽하고 탄력 있는 막처럼 만드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이걸 뭐라고 했더라? 아, 그때 MC 한바 노래 제목이었는데? 이봐라 이봐라 10원짜리 다시 봐라 물 위에 떠있는 10원짜리 다시 봐라 이게 바로 표면장력 물 분자가 된다. 그래! 이게 바로 표면장력. 표면장력? 알았어. 표면 장력! 네, 두 번째 문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두 번째 문제, 표면 장력. 정답입니다. 표면 장력! 내가 MC를 1년을 했어. 표면 장력 이런 거 모를 것 같아. 네? 나 MC야, MC. 이렇게 되면 이 문제 말고 문제 수준을 좀 더 올려서. 뭐라고요? 네, 그럼 3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뭐 문제 무슨 뭐 소전을 올린다는. 이 물질은 안구에서 빛을 인식하는 망막에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단백질입니다. 아니 단백질이기 전에 사람 말. 2008년 오사카 바이오 사이언스 연구소의 후루카와 타키아사 연구팀이 밝혀낸 신물질로 우리 눈에 받아들이는 빛의 정보를 신경세포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야 이거? 이거 뭐 전화 찬스 뭐 이런 거 없어? 전화 찬스? 전화 찬스는 없고 힌트를 드리자면 오.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름이 특이하다고? 예. 10초 드리겠습니다. 그건 또 왜 생겼어요 갑자기? 9 8 잠깐만요. 7 생각해야 돼. 빨리. 생각. 이름 이름 혹시 장명 특집이었나? 아리까리 됐어. 완전히 골아프다 됐네. 창명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망막에 신경회로를 구성하며 시신경과 뇌를 연결해 전기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 주제였는데, 아주 우리 일본적이면서도 우리의 특징을 잘 살린 그런 이름을 지어야 유명해질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고. 어? 뭔가 앉아서 TV 보는 장면을 찍었었는데. 어? 저거야, 피카츄. 그렇지, 피카츄는 전기를 사용하지. 우리가 발견한 그 물질도 시신경에서 받은 물체를 전기 신호로 뇌에 전달을 하니까. 아, 피카츄의 이름을 이용한 그 물질의 이름은 바로 피카츄님. 그래, 피카츄님, 피카츄님이었어. 1 오케이, 정답.
피카츄린. 그 전기 신호 때문에 그 피카츄 그 이름 따서 피카츄린. 정답입니다. 아, 다 안다. 야, 나 다 알아. 피카츄린 기억나. 여기서 찍었잖아. 좀 더 어렵게 됐어야 됐는데. 결국 모든 문제를 맞춘 MC 현민. 아이고. 이야. 야, 우리 과학 다반사 팀 이거 재활용하는 거는 진짜 알아줘야 돼. 아이고, 이 왕관을 지금 몇 번째 보는 거야, 이거? 아이고. 하긴 뭐 이 재활용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이걸 끝까지 이걸 그래도 문제를 맞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뭐야? 한현민 그에게 벽이 느껴진다? 완벽. 이야. 네, 올 한 해도 우리 과학다반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학다반사는 내년에도 아주 신박한 과학 소재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